앞으로 두 분 제가 용돈 드릴 거예요. 하루에 10,000원, 한 달에 300,000원. 저보다 30% 많은 액수예요. 부럽다. 오마이갓. 만 달러도 아니고 고작 10,000원. 은비야. 네. 오늘부터 매일매일 할아버지랑 구구단 외우는 연습해. 그리고 할아버지 틀리잖아? 그럼 이렇게 딱밤 때려도 돼? 알았지? 응? 아, 아니야, 괜찮다. 나 아직 그 정도가 아니에요. 괜찮아. 미리 예방해서 하나 나쁠 거 없어요. 아, 그리고 아빠도 오늘부터 은비랑 매일매일 일기 쓰세요. 압달라, 제가 좀 머리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. 안 그런가? 가만,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니? 저 뭘요? 그냥 은비랑 매일매일 일기 쓰시라고요. 아니, 그거 말고 그 전에 네가 한 말. 너 나한테 아빠라고 한 것 같은데, 맞지? 너 나한테 저 아빠라고 했어, 그지? 맞지? 했지? 아빠라고 했지, 분명히. 아빠라고 한 것 같은데. 라이스, 이제 공식적으로 정말 땡전 한 푼 없습니다. We're so broke. 그렇네.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용돈을 좀 받고 사는 거 아닌가. 아, 패티! 충격이 크신가 보네. 그럼 대신 인센티브라도 드릴까요? 인센티브! 어떻게 하면 됩니까? 당장 하겠습니다. 너 내가 제대로 하면 너희가 장난 아니다, 너! 그럼 제대로 해보세요. 내가 아주 그냥 너 7성급 호텔로 만들어줘야지, 다 끝났어. 아니 왜 이렇게 시끄럽게 청소를 하는 거야? 내놔 인센티브.